저도 너무 긴장했어요. 이게 그냥 퍼서 날르는 게 아니네. 그래도 잘했어. 저희 코리안 닥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셀프 대화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하시죠. 네. 아, 배고파. 뭐 먹지? 꽃만지를 쑤였으니까 먼지를 좀 뺄 수 있는 걸. 배고파. 2인분 제한. 네. 좋아, 좋아, 좋아. 야! 좀 먹는데 진심이에요. 맛있겠다. 먼지 쓰고 나면 삼겹살이죠. 아니, 근데 삼겹살 혼자 먹으러 가신 거예요? 네. 남편분이어서 같이 가시죠? 아니요, 저 혼자 잘 먹어요. 남편분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혼이에요. 그래, 맞아. 솔로네. 나 지금 착각했어. 결혼하신 줄 알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제가 작품 안에서 좀 기혼녀고 애 엄마 이런 역할을 좀 맡았다 보니까 유부녀의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언니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미혼입니다. 네. 아이, 밥상이 보이면 좋을 텐데. 아이고. 와.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셨어요? 아, 소통! 라이브 하면서. 혼자 드시는 게 아니네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시네요. 네, 또 요새는 팬분들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 이렇게라도 소통하려고 해요. 아유. 네, 예. 고기 혼밥 중이에요, 지금. 예리해. 고작 2인분. 삼겹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어쩜 이렇게 고소한 소리와 완벽한 잡기를 보네.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이제 확 풀리는 게. 너무 쌈이 과해. 충전. 지금 이 팬분들이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팬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산장 미팅 때부터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 계세요. 20년지기네요, 진짜. 20년지기. 그렇죠, 네. 코로나 전에는 여행도 같이 가고 캠프도 하고. 몇 명이서요? 한 30명. 우와, 네, 진짜 찐 팬들. 꽤나 한 10명 이렇게 해서도. 그래서 버스를 모시는구나, 그 30명 태우고. 맞아요, 진짜 그런 드림도 있어요. 나 PD님이 지금 어떤 프로 할지 딱 지금 떠오르실 것 같은데. 팬들을 직접 운전해주고. 괜찮아요. 중장대학원 다녀왔어요. 가서 지게차랑 굴삭기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작품 준비, 네. 작품 준비하고 있죠. 네. 아직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쌈을 싸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너무 웃겠다, 저렇게 소통해 주시니까. 너무 친근하다.